팀장급 아니면은 과장급 이상의 실무자분들이 읽고 웹마케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직무와 어울리는 가치관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읽게 돼요. 아, 성장과도 왜 물어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이 네. 산업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 보통 그렇게 쓰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사람 처음 만날 때이 사람이 어떤 네네. 사람인지가 궁금하기는 한데, 근데 그 궁금한 거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시간과 텀을 두고 오래 만난 사람이 신뢰가 무조건 굳건하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도 오래 만난 사람이 무조건 신뢰가 깊은 건 아니라 그 신뢰의 강도와 계기는 어떤 포인트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직자분들, 그러니까 이걸 읽는 분들은 그 직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아니면은 과장급 이상의 실무자분들이 읽고 웹마케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직무와 어울리는 가치관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읽게 돼요. 쓰고 보면서 이 내용이 그냥 마음에 들어보다는 내가 이 직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진 부분들에 있어서의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고정관념이나 정해진 거에 맞춰서 써야 된다라고 또 여기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 외에 나는 이 직무를 할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과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관이라는 게 대학생 때잘 생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학생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던 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무와 어울리는 가치관 판단이 본인이 뭔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성격, 이런 경험 가지고 있는 사람 무조건 우리 쪽에 들어와야 돼라고 생각을 할것 같지만 그것도 물론 작용은 하는데요. 그 이외에 다른 결이나 다른 경험들, 다른 히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이런 가치관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 업계, 산업, 회사, 직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성장 얘기하셨잖아요. 음악 되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모든 가수의 음악을 딱 들으면 이 아티스트의 음악성이 진일보한 것 같다라고 다 느껴지나요?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저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앨범이 그 아이유님이 셀프 프로듀싱을 처음으로 시작한 예, 네. 그 앨범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작곡도 몇개 네, 있죠. 몇개 있어요. 예. 그 전과 전전 앨범 그때는 가사 몇개 쓰신 건 있지만 거의 없지 않았나요? 그래서 뭔가 음악적 성장을 통한 성숙이 작사, 작곡, 싱어송라이팅에 대한 참여도 있지만 이미지적으로 보여지는 네. 퍼포먼스의 완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그래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게 됐고 그런 것들의 성장을 늘 추구하는 조금 약을 치자면 자기계발의 의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예술이나 음악, 뭐 미술, 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늘 성장이라는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면접 때 말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실제로 쓰셨기 때문이에요. 네네. 실제로 쓰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면접용으로 활용할 때 끊임없는 겸손함과 비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늘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트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늘 공부하고 성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 그런 가치관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웹마케팅이 어떤 자기계발을 할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본인이 만드시면 돼요. 매일매일 음악을 듣고 음악 잡지도 찾아 듣고 미국은 팬마케터가 어떻게 일할까 궁금해서 본인이 노력해서 찾아보기도 했다라든지 뭐쓸 말이야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장 과정 안에서의 모든 사람이 다 나이가 먹으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네.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성장을 빠르게 잘할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시는 게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옛날 교직이수 과목 들어볼 때그 성장이 정비례 그래프가 아니래요. 모든 사람이 역량이 성장하지 않는데요. 역량 성장의 그래프가요. 계단형이래요. 내가 1년, 2년, 3년간 계속 일을 해요. 근데 역량이 실제로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나중에 팬마케팅 직무 여기 계신 다마고치님께서 한 3년 반 정도 했는데 내가 처음 단독으로 어떤 아티스트의 이제 팬마케팅 파트를 정말 전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티스트가 대박나고 잘 돼서 크레딧에 이름도 올리고 아티스트가 누구누구님 도움 없었으면 진짜 저잘 못했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인정도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다 담당하는 일이 돼버린 거면 내가 성장했다고 느껴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빠르게 학습하고 성장 욕구가 강한 분은 이게 일찍 오르고요. 적당히 시키는 일만 하는 분들은 그게 오래 걸려서 계단형이긴 하지만 늦게 올라오겠죠. 네. 늦게 올라오는 것도 또 적게 올라오겠죠. 네. 누구는 빨리 올라오면서 기울기가 높아지도록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누구는 1, 2, 3, 4년 계속하면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조금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계단형이긴 계단형인데 그게 모습이 역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장의 가치 잘 여기에 키워드 쓰셨으니까 네네. 나중에 팬마케팅 담당자 되셔서도 그런 마인드로 임해주세요. 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 키워드를 잘 활용하셔서 쓰시면 면접용으로 멀티 유지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콘텐츠 산업은 온소스 멀티 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멀티 유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성장 과정은 된다라는 거를 판단할 때 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